예, 안녕하세요. 금빛들입니다. 요새 이제 뭐 리뷰 위주로 이렇게 영상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건 사세요 이러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다르게 좀 팁을 좀 드릴 수 있는 꿀팁을 드리는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론 날리고 오면 혹은 비행하고 오면 그 풀업들 중에 이제 버리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한개 나가서 한개 꺼내 쓰고 남은 거 이제 3개. 2개 이런 프롭들 이제 버리기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보관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흘러다니고 꼬챙이 같은 거 깨서 줄로 껴놓고 오면 빼기도 힘들고 저도 사실 집에서는 프롭 이렇게 꼬챙이에다가 껴갖고 이렇게 껴놓고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이렇게 막 껴놓고 나서 중간에 방향 다른 거 하나 빼는 것도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찮은 풀업들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꿀이 되는 이런 거 풀업 정리용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이런 걸 만드는 프로폴더라고 하죠. 프로폴더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별거 아닌데 정말 제가 만들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프로폴더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서 빼갖고 필요한 것만 하나 이렇게 빼서 쓰면 딱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런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리가 있으니까 아무 데나 이제 고리 있는데 걸어도 되고 가방에 걸어도 되고. 자, 일단 필요한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옷걸이, 세탁소 옷걸이, 흔하디 우는 옷걸이. 그 다음에 병 뚜껑이 필요하고요. 제가 여기다 뭐 껴놨는데 병 뚜껑, 옷걸이, 그 다음에 드라이버, 그 다음에 글루건 있으면 좋고, 인두나 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툴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옷걸이를 철제 옷걸이 세탁소에서 많이 봤죠. 이 옷걸이를 일단 적당한 길이로 자릅니다. 적당한 길이로 렌치로 힘을 줘갖고 적당한 길이로 한 3개 정도. 오, 예, 오, 자르는 게 쉽지 않네요. 손 다치지 않게. 네, 잘 자르시면 한요 정도 길이로 적당히 맞추셔서 자릅니다. 흣! 이렇게 한번 세게 이빨집을 내면 자를 수 있으니까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나이 먹었는데 소나기에 힘이 없어지는 안타까운 느낌입니다. 20대 때, 30대 때까지는 한 방에 잘랐는데 한 방에 안 되네요. 자, 이제 좀 힘이 없으신 분들은 주변에 좀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뭐 줄토부리나 이런 걸 쓰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세개 정도를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고 적당히 펴주세요. 약간 아무래도 좀 휘어 있으니까 적당히 펴주시고 이게 지금 이게 뭐 코팅이 있는데 이걸 벗기셔도 되고 안 벗기셔도 되고 저는 안 벗기길 권합니다. 어차피 녹이 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안 벗기길 권하고 자, 인두나 구멍 뚫기 편한 거 여러분들 뭐 편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의 구멍을 이렇게 뚜껑에다가 뚫어주시고 하나 좀 멀찌감치 풀업 사이즈를 감안하셔가지고 적당한 사이즈로 2개 방향에 맞춰가지고 3개 정도를 뚫어주시고 귀찮아서 펑펑펑 뚫었습니다. 이렇게 꼽을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제가 좀 작게 뚫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뚫을까요? 요새 이제 드론을 하면서 잘잘한 짐들이 많아지고 쓰는 풀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렇게 풀업을 정리하는 게좀 필요하겠다 싶어갖고서 고민하다 하나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풀업을 이렇게 꼽는 거예요.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막을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뚫어놓은 거를 갖다가 뒤쪽에다가 위쪽이죠? 이렇게 핀을 이렇게 꼽아서 길이 적당히 맞추고
너무 튀어나오면 안 좋으니까 적당히 해서 여기에 글루건으로 채워줍니다. 적당히 1차로 글루건으로 이렇게 적당히 채워주고요. 네,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한요 정도로 해서 요만큼 채워놓고 놔둡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잘라내고서 남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적당한 거를 하나를 이렇게 고리를 만들 부분을 잘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의 구멍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고리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당히 휘어줍니다. 적당히 휘어서 끝부분을 이게 킴을 받아야 되니까 끝부분을 약간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줘요. 그러면 이거 그 고리 마감은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풀리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갖다가 아까 글루건 쌓는 데다가 꼽아요. 그리고 자리를 잡아주고 적당히 다시 글루건으로 채웁니다. 가득 채워주시면 아무래도 좀더 튼튼하겠죠? 네, 가득 채워주시고, 아유, 제가 아까 하나를 만들었더니 네, 글루건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글루스틱 한개 정도면 네, 이거 하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루스틱으로 꽉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득 찰수 있도록 골고루 해주셔요. 이게 어느 정도 차야지 차야지 좀 힘을 받고 또 이게 핀이 뽑히지 않으니까 네, 적당히 이제 채워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갑니다. 요새 좀 열심히 좀 새벽에 늦은 시간에 유튜브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야근이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저도 이제 힘이 이렇게 만들어서 할때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항상 무엇을 어떤 작업이든지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게 주의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제 어떤 취미 활동이든지 다치고 나면 안 좋아요.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다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야 예. 오래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자, 적당하게 고리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조금 건조를 시켜 봅니다. 그래서 이거 건조를 할 때는 불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건조를 하고 나면 저는 이제 건조를 하면 예, 이렇게 프롭을 올릴 수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양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위해서 프롭을 하나 끼워 놓고요. 이렇게 고리 모양을 좀 유지한 상태가 되도록 자세가 왜냐하면 얘가 굳는 동안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을게 프롭을 하나 끼워 놓고 이렇게 해주면 간격 유지도 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해놓으면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리가 달린 뚜껑이 완성이 돼요. 뚜껑이 완성이 되면 그냥 순서대로 풀어 꽂고 마지막에 이거 이제 스펀지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해주면 끝납니다. 되게 단순하죠. 별거 아닌데 정말 별거 아닌데 이게 그 그냥 이렇게 관통해서 이렇게 관통해갖고 풀업을 끼워 넣는 것보다 풀업을 빼고 넣고 정리하기가 좀더 수월해서 예,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약간 밑에가 간격이 좁게 돼 있는데 뭐 이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에를 나중에 이렇게 고무나 고무줄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끝으로 마감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서 뭐 아이디어가 더 좋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들고 다니면 어디 가서든 여분 풀업이라든지 혹은 집에서 이제 풀업 막 굴러다니는 거라든지 이런 거 정리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업 홀더라고 해야 되나요? 풀업 홀더를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다 굳고 나면 이렇게 고리를 할때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휘게 해주셔서 이런 그냥 남는 스폰지 스티로폼 조각이라든지 스폰지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끝에 모아갖고 이렇게 그냥 끼워주면 돼요. 끼워놓으면 예, 이게 안 빠집니다. 이게 예. 안 빠지고요. 이렇게 안 빠지고 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껴갖고 다니시거나 혹은 집안에다 이렇게 해갖고서 어디 뭐 적당한 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 두셔도 보기도 좋고 막 굴러다니는 풀옷들 혹은 정리가 안 되는 풀옷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해갖고 빼갖고 예, 풀옷 적당한 거 하나 이렇게 들어서 빼면 되니까 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풀옷 정리한 그 옷걸이를 이용해서 풀옷 정리를 할 수 있는 풀옷 폴더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꿀 팁들을 좀 더 예, 연구하고 발굴해서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 금빛 데디였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안 굳었네요.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예, 굳으면은 예,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양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